제작진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두 개의 눈.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호련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다음 날 어젯밤과는 달리 평온하기만 한 5층 야외 정원. 저기 있잖아요. 아. 이거 발자국. 네, 거기네. 난간 위에 선명하게 남은 이 흔적만이 지난밤 녀석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다. 예, 이 밑에 배수구입니다. 이 밑에 배수구. 이 밑에. 녀석의 주 이동 통로는 건물과 땅 사이에 비어있는 바로 이 공간. 건물 아래 있는 배수관을 따라 쭉 이어져 있어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는데 녀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문제는 ABC 각 세 동의 건물 모두 이런 공간에 있어서 어디서 나타날지 그 출몰 지역이 너무도 광범위하다는 것. 일단 자주 목격된다는 장소와 각 건물 배수관 틈새 앞에 먹이를 놔두고 문제의 동물을 유인해보기로 했다. 과연 모습을 드러낼까?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녀석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낮에 한번 못 봤어요. 밤이니까 한 10시, 9시, 9시, 10시. 녀석이 야행성? 그렇다면 이런 발자국과 형체, 그리고 무시무시한 눈빛을 가진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와 함께 녀석의 정체를 밝혀보기로 했다. 와, 여기는 아예 여기는 통로예요. 여기, 여기. 아예 반질반질하죠, 그죠? 이렇게? 불처럼 파는 비밀 통로. 그리고 이게 겨울 솜털이거든요. 오랫동안 여기서 서식을 했고 지금도 아마 잘하면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은신처예요. 꽤 오랫동안 은신처로 사용된 것 같은 장소도 발견됐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도 이용하고 있을까? 틈새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내부를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어, 있다. 예? 있어? 네, 여기 보시면. 또다시 마주한 두 개의 눈동자. 어젯밤에 본 바로 그 녀석이다. 그런데 내시경 카메라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 섬뜩한 눈빛으로 제작진을 쏘아보고 있는 그것은 야생 너구리였다.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그것도 5층에 있는 정원에 어떻게 야생 너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걸까?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그 도시 외곽도로가 엄청나게 넓은 게 두 개나 있습니다. 이곳을 가로질러서 너구리가 넘어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굳이 자연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이 인공적인 도시 시설물 안에 20m 이상의 높이 가진 이 정원에 이런 일이 자연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서식처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 아파트까지 8차선 도로를 건넜을 리는 만무한 상황.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면 계곡이나 산림지대에 있어야 할 야생 너구리가 어쩌다가 이런 곳에 오게 됐다는 건지. 아무튼 근본을 알 수 없는 이 미스터리한 녀석의 출현에 매일 밤 이곳은 초긴장 상태. 멀리 먹어요, 멀리 먹어. 네.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여기 딱 있으면 내가 딱 이러면은 싹. 그때 개 한 마리가 화단으로 올라가자 무섭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너구리. 살벌한 등장으로 또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급기야 바닥에까지 내려와 재진마냥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녀석. 혼자 여기 전세라도 낸 듯한 모습이다. 야. 입주자와 반려견들에게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할 공간이 이 녀석 하나 때문에 살얼음판이 됐다. 아우, 무서워. 이러다 보니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주의하라는 공지까지 붙은 상황. 그동안에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덧도 갖다 놓아보고 아니면은 119 구급대가 두 번이나 출동을 했고 그래도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양반들만 오면은 그냥 귀신같이 들어가 버려요. 몇 번이나 거듭된 포획 실패. 이 사나운 녀석을 무턱대고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곳에 그냥 놔둘 수도 없으니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이라는데 오늘도 거칠 것 없는 밤의 무법자. 그런데 그때 우리야. 한 남자가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 달려오는 녀석.